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바이오하자드 7, 또 해피엔딩 2시간 컷 한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폰. 영상 보고 있으세요?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내가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이제 제가 저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원래 사라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영상이 온 거야. 아내는 살아있구나. 내가 가봐야겠어. 내가 아내를 구하겠어. 이러면서 가는 거죠. 사랑의 힘, 러브 파워. Hey, it's It's 우리 어진 솔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그러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래 안 했기에. 김나희님 어서 오시고요. Yeah, no, I'm good. I'm good. It's Mia. She's not dead. She's alive. She's back. They found her? How? What happened? I don't know. Look, I don't know how, but she's back. She's back somehow. Maybe it's a prank. She wants me to come and get her. 아, 주스도 갖고 왔고요. 완벽한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물도 갖고 왔습니다. 한번 2시간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find out what happened. 아. 고어 나오지 않냐고요? 고어 나오죠. 고어 특한 게임이에요, 확실히. 친모님 어서 오시고요. 차 타고 이제 미아를 우리 미아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어. 미아가 미아 같다니. 아, 여친한테 까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스타트 할게요. 일단은 지금 미아가 이제 있는 있을 것 같은 그 메일이 온 그곳 그 집으로 왔는데요. 이제 이 집에서는 저기 정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바로 왼쪽으로 샛길이 있습니다. 그 샛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샛길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펙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고요. 그녀의 선물을 받아. 아주 선물이 아주 좋은 것들이지. 이제 미아 만나면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칼빵이라고. 아, 어쨌든 저기 아저씨 보입니다. 이제 저희의 새 아빠인데. 아빠! 같이 가요! 아, 이제 우리 아빠가, 또 이제 맞아주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아버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왼쪽, 밑으로. 좋아요. 이대로 이제 인코스 타서 쭉 달리다 보면은 저기 앞에 이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가방이 있는데 저거는 우리 미아 건데 버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바로 왼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 문으로 갔을 때는 드디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불이 꺼지고 프레시를 키죠. 문 열고 가자고. 오른쪽 가주시고요. 멍멍이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주셔서 다시 오른쪽 계단 올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 문 아니고요, 바로 이쪽 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왼쪽 밑에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왼쪽 밑에 있는 벽난로로 앉아가지고 요게 스위치 잡아 당겨 주시면은 문이 열리네요. 우리의 비밀문이 나오죠. 이 비밀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로 내려갑시다.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에요. 이제 워터파크라고 하죠. 우리 명록님 어서와요. 그래가지고 이 워터파크로 예차! 괜찮습니다. 낙법을 쓰기 때문에 주인공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Damn it. 갑시다. 승민님 어서와요. 그러면 이제 가면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런 수영장이 있는 집도 비싸지가 않죠.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가서 하윤님 우리 후루루님 어서 오시고요. 예, 여기서 다시 오른쪽 비디오를 안 봐도 됩니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비디오, 마지막 챕터에서 나오는 비디오만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방귀 뀌는데 무시하시고요. 저게 이제 갑툭튀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3, 2, 1 까꿍. 좋습니다. 꺼져. 예, 무시하시고 저 앞에 있는 문까지 가면은 재훈님 어서 와요. 길 따라서 쭉쭉 가주세요. 지금 템 같은 거 뭐 먹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고, 가면 저기 미아가 있는데 미아 먼저 가기 전에 스토리 진행을 아끼기 위해서 볼트 커터를 먼저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로 열어주시면은 우리 미아가 우리 미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우리 아내죠. 이러고 나가면 엔딩일 때 그게 끝나는 건데. 아, 근데 얘 실청이 없으니까 또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감염된 상태니까. 너가 그랬어, 멍청아. 그가 이제 아빠라는 거지. 아빠를 왜 무서워해, 미아. 이거 우리 아빠지. 야, 아빠 만나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얘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얘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빠르죠? 저는 얘를 넘어설 수 없어. 주원님 어서 와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주영님 어서 오시고요. 코어워스님 어서 와요. 3년 지났어 벌써. 역시 세월은 빠른 법. 이제 상결례 하러 갑시다. 초록님 어서 오시고요. 승준님 어서 오세요. 빨리 가 임마. What is this? 준영님 어서 왔어요. What they do to you? Not now. 이게 이번에 제가 루트를 바꿨는데 이 루트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2시간 40분 컷 한 공략의 루트도 나쁘진 않았는데 더욱더 짧게 줄일 게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움직임이라든가 불필요한 템 먹기 그런 것들을 다 빼면 한 50분 정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한 거 봐봐. 주영님 인사 받아줬습니다. 그만 말하세요. Not me. That wasn't me. But you did. 맞아, 그건 너였어. 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고 있죠. I'm telling you everything that. 걱정 마,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빨리 가자. We have to go this way. 레이첼님 어서 와요. 이렇게 등을 살포시 밀어주고 싶다. 빨리 가. 빨리 가라고. Are you sure you know where you're going? 비아님 어서 와요. 할머니 총 안 쏴집니다. 제가 쏴봤어요. 아예 에임이 안 떠요. 예, 미아가 돼서 찾았죠 지금. 와, 안에도 간신히 들어간 거를 내가 아주 이렇게 얇아 터진 곳을. 예, 다이어트의 중요성입니다. 나였으면 안 들어갔어. There. It's there. This is it. 열어. 팔로우는 트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아웃이 뭐냐? 아울라스트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막 히즈건 막 이래요. 히즈건 이러는데. It's not here. It's gone. It's gone. It's gone. We're gonna be.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니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미아,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제 여기서 괜찮아? 미아. We gotta get out of here. Just stay here, alright? 네, 이렇게 한번 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형 한번 미친 듯이 돌려주면은 저 자식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 미아가 또 미아가 돼버리죠? 그러면 뭐 그냥 일로 올라가 주시고요. 문이 열리는데 자동문이에요 이게. 엄청난 최첨단 집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주면은요 여기 문이 안 열리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와서 구급약을 먹어주시고 돌아가주세요. 이제 똑똑 소리가 들리죠? 바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미아가 주원을 따라합니다. 야. 까꿍. 예, 괜찮아요. 아, 우리 아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휴, 엄청난 괴력이지. 탈바! 아휴, 방역적이야, 여자가. 이 여성, 이런 방역적인 여성분이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성입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도 은근, 미드하고 방역적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으아! 나도 이제 반격적으로 보답을 해줘야지. 아! 꿍이님 어서와요. 강제 문신. 갑자기 이제 얘가 헤드 트릭을 합니다. 아주 세 번을 그냥. 아유, 헤드샷. 두 번. 예, 이제 마무리. 세 번. 제가요? 멍청한 놈. The fuck are you, Mia? 아, fuck Mia. 든든든.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구급약 사용할 수 있고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 이게 시간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아, 야, 일어나는 거 봤어? 완전 중력을 거슬렀어요. 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일어나냐. 이제 여기서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다. 돌려 깎아주세요. 돌려서 깎아주세요. 계속. 좋았어. 계속 주먹으로. 마무리까지 그냥 지워버리세요. 난 새로운 사랑을 떠나 찾아 떠나겠어. 사유나라. 좋습니다. 아내 찾으러 오자마자 또 아내를 죽여버려요. 12분 만에. 전화가 오죠 이러면? 전화를 받고. You really shouldn't have come here. 야, 너 구해주러 온 사람한테요? 내가 어제도 구했는데, 그래, 넌 못 구하더라. 나 한계였어. Attic. Go there. Now. Now. 좋습니다. 이제 문이 열려요. 네, 문이 열리는데. 오른쪽. 내가 이러려고 구하러 왔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진짜 이 정도죠. 아내를 뭐 12분 만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괜히 구하러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볼트 커터로 열어주고요.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 먹어주시고 반대로 하면 방금 아내가 갑자기 또 일어나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단하죠 우리 아내. 여기서 이제 퓨즈 갈아 껴주고 갑시다. 안녕 아내야 나와주세요. 아이 뒤에 뭔가 숨긴 거. 야 밑장 빼지 마라. 다 보인다. 저 그림자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송곳방. 이게 송곳인데. 아유 내가 더 아프겠다. 야 드라이버니 설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이라이트 또 이제 전기톱까지. 예. 야, 난 전기톱으로 너한테 그런 적이 없어. 뭘 당해봐야 진짜. 누가 보면 전기톱으로 이제 공격했겠다. 팔로 막아도 팔이 잘리는데. 예. 아유 내 팔 괜찮아요. 저 피콜로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봐줍니다. 착한 아내야. 용서할 수 있는 아내라고. 용서해주는 아내라고. 이제 사람이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데 저를 이렇게 용서를 쉽게 줍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손 먹고 올라가서 우리 스위치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팔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미슈 아, 이제 총을 얻게 되는데 총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권총 총알 먹고 이게 사다리를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 아주 밀당으로 다시 내려가주세요. 나와주세요. 머리 헤드샷 또 노려주시고요. 넌 너무 뻔해 프로그래머. 절로 꺼져. 좋습니다. 아내를 죽였어요. 야하!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자. 총알을 이제 더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아빠를 기다리는 거. 우리 새아빠 똑똑 아빠가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오실 겁니다. 나 우리 아버님 오는 소리 들린다. 아유 저도 좋아요. 가족이 된다는 게. 아유 아주 마무리까지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우리 아버님. 이제 집으로 또 이렇게 끌려갑니다. 프라이드 장전은 뭐 이제 총의 고수인가 보지. 이렇게 그냥 하나 눌러주고 그냥 딱 빼고 그냥 하나로 착 껴가지고 그냥. 손은 여기서 이제 고쳐줍니다. 새로운 가정은 언제나 환영이야. 언틀더는 이번 주말 토요일에 합니다. 아니 아내가 먼저 저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어쩌겠습니까. Don't you die on us now. You have work to do. 제 손을 이제 또 이렇게 고쳐주죠. 착한 아빠야. 저런 아빠를 만나다니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이제 또 화목한 가정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 오른쪽 분이 엄마고요. 네. 엄마는 좀 그렇다. 그래 옆분이 이제 그 이분들의 아들. 저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운데 약간 탈모 증상이 있는 분이. 아유 그만 던져 형. 아빠한테 혼난다 진짜. 우리 가족은 이제 접시 같은 거 던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팔 잘리고 그럼.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이죠. 이와 어서 와. 아유 그 괜찮은데. 아유 맛있는 것도 아빠가 난 괜찮단다. 너 한 입 먹으렴 이러면서. 아빠가 굉장히 세요. 엄마 소도비치 좀 심하다 좀. 굉장히 시끄럽죠. 빨로 감사합니다. 아 안돼요. 따르르르릉 경찰 왔어요. 경찰이 오죠. I'm coming back for you. 안녕 할머니. 흔들어 제껴. 좋았어. 빨리 풀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가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버립시다.
문 열어주시고요. 닫아주시고요. 야채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아빠가 있다고 겁먹지 맙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펭귄님 어서와요. 이런 것들 뭐 주워 먹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은 저기에 이제 주황색 상자 있을 건데 여기 사이에 락핀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를 받고서 모시 모시. Zoe, right? 쩝쩝쩝쩝. 아 우리 하우리 태린님 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태린님 방송에 입문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예린님 어서 와요. Don't lose it. It's important. 바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정은상님. 이게 아예 끝입니다. 예. Hell of a girl. 그다음 나가가지고요.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문도 한번 열어주고 루스님 어서 와요. 이 공포 게임이 무섭지 않으니까. 저의 사진이라도 무섭게. 이러면 이제 우리 경찰 아저씨가 와요. 안녕하세요. 주머니 칼 좀 주세요. 문망구 아저씨입니다. 저한테 이제 칼을 팔죠. What? Me no. No. All right. Now we got several calls about some missing persons. 찬우님, 해빈님 어서 와요. I gotta get out of here. Calm down. You're not listening to me. There are crazy people in this house. 당신은 그냥 주머니 칼만 주면 되는 거야. All right. Let me tell you this. You don't exactly seem like you playing. 예, 엑스트라야. 나 1회차 때 널 믿었어. 네가 날 구해 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너 날 배신했어. 그러니 너는 이제 꺼져. 아내 죽이는데 가짜인가요? 아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아내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런 것 마냥 이 가족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 루스님 어서오세요. 총을 빌려달라는데 총을 안 주죠. 총을 안 주고 하드도 도전할 겁니다. Look, officer, deputy, right. 여기서 얘기를 하죠. 신문 보고란에 실리는 글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웅이 돼서 제 목숨을 구해줄 겁니까? 이제 영웅이라는 말에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버워치? 이러면서 이제 주머니 칼 주죠. 아 이건 충분해. 빨리 받아. 좋았어요. Now go. 아 알겠어요. 갈게요. 뒤로 가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주머니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오른쪽 문이 열리고 앞에서 우리 흑인 아저씨가 나오는데 잘가요. 즐거웠어요. 호기심은 항상 품위를 이기는 법. 헤드샷! 여러분 삽이 저렇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차키 먹어주시고요. 내가 여기서 시간을 아끼는 법을 알아낸 결과 여러분들 차키를 꽂아주시고 가만히 있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왜 안 와? 왜 안 와? 빨리 와. 왜 안 와? 마더 퍼커 엄마 욕했어 지금? 엠방이 어서 와요. 아빠 언니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아 여기 와 오셨네. 자 형님 어서와요.
저 무면허입니다. 자, 이제 운전면허 안 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빠가 혼자, 아 저는 끝이 안 날 텐데요. 아빠 혼자서 머리를 저기에 박아요. 내가요 아빠. 아,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게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찌부가 됐죠. 용우님 어서 오세요. 루스님 인사 제가 세 번 드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현우님 어서 오시고요. 운전 못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픈 아버님께서 친절히 운전을 가르쳐 줬지만 아빠가 운전을 더 못했습니다. 잘 가요. 이제 불이 납니다. 아빠 에이스 설 파이어. 마더파커. 예. 진솔님 어서 와요. 제가요. 저게 이제 터지면은 일어나. 옆에 있는 사다리가 열립니다. 올라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총을 안 갖고 왔구나. Do I have your attention, boy? You're about to see some wonderful. 머리 한 바. 올라갑시다. 아, 이 부분을 계속 헷갈리네. 아유, 아까운 시간. 이야. 자, 간이님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이제 그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원래 좀비는 머리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쟤는 죽는데 쟤는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정원님, 성민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 우리 황소를 꽂아주시면은 우리 켄타로스가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오른쪽이요. 재영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각상 먹으시면은 나와주세요,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이제 또 사랑스러운 아버님이 또 나오죠? 아빠, 제가 아버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거기 있으세요. 용마님 어서와요.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왼쪽, 다시 오른쪽. 이쪽으로 내려가주시고 길 따라서 가시다가 저 앞에 있는 방으로 가시면 이제 독수리의 석상을 꽂는 곳이 있습니다. 독수리 석상을 목재 조각상으로 연결해주셔서 날개를 활짝 펴고 요건데 눌러주시면은 완벽하죠. 그럼 이제 문이 열립니다. 비밀의 문이 정말 많은 방이에요. 거의 방탈출급. 에곤이 데모 버전 했습니다. 우리 언제님 어서시고요. 저는 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조금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빠르게 조합 가셔가지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가자. 왼쪽 가주시고 왼쪽 가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앞에 가주시고 여기서 한 마리 나와요. 무시해주시고 가세요. 그 다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이제 이 밑에 지하로. 에이핑크님 어서와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이쪽.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마리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지나가 주신 다음에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 얘 무시해주시고 이문과 이문 한 대 맞아주시고 이문 눌러 해부시 열쇠 먹고 받아주시고 앞으로 오른쪽 왼쪽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당황하지 말고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못 닿았네요. 못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해주시고 됐습니다. 아, 비지큐브님 어서와요. 오른쪽 다시 왼쪽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시면은 예, 벌써 아빠와 맞짱 뜨는 곳까지 왔죠? 아버님 나와주세요! 아빠 왔다 아들아! 좋아요. You ain't getting away. 헤드샷도 잘 노려주시고 가자. 들어와. 아빠 들어와. 들어와요. 아빠 들어와요. 아빠 들어와요. 갈아버려. 그래서 마감은 주고. 하필 이 타이밍에. 계속 썰어버리세요. 계속. 와, 잘 설리는구만. 여드름을 자주 합니다. 아빠, 여드름이 크게 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으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여드름에 죽지 않아요. 야차! 좋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못 쓰는 전기톱은 버려버리세요. 죽지 않는 아빠. 이제 템 없지? 두 발밖에 안 남았는데 종아리 두 발이면 충분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박승규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이제 왼쪽 여러분들 으아차! 열어주시고요. 약간 총알 먹어주시고 요 앞에서 이제 정가 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갑시다. 다시 오른쪽 왼쪽 이러면 아빠를 죽이면 아까 그 짜파게티들이 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개이득인 부분으로 빠르게 올 수가 있죠. 대구님 어서오세요. 봉상현님 어서오시고요. 진짜 아빠는 아니고요. 저쪽에 템이 없었나? 엄청 타냐? 됐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할머니.
공격을 못하죠. 방금 칼질했는데 오른쪽에 또 정갈문으로 가시면은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위로 올라가자고. 이 위로 올라가서 왼쪽 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방 하면 우리 할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할머니 나오셔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먹기 위해서 저 샷건과 탄알 먹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빨리 버려주시고 요 사이에 파랑색 개의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의 머리에 모든 조건을 클리어했어요. 하나가 이제 해부실 쪽에 있었죠? 아빠랑 맞짱 뜰 때. 두 번째가 이제 그 뭐냐 책 사이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딨냐? 샷건부터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장을. 아 조금 꼬였는데? 하나 남았죠? 도토리님 어서와요. 이거를 먹어주시고 여기에 다시 부서진 사탄총을 넣어주시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 이제 시계종 시계종만 이제 넣어주시면은 모든 머리 조각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들어가시고 이쪽이 아니죠? 아니야 집중하자 불이나 뭐하는거야. 아이 큰일날 뻔했네. 시간 낭비하고 있네. 네, 일로 가주셔서 시계 땡 갑시다. 빨리 2시간 컷해야지. VR 버전이요? 제가 VR 살 돈이 안됩니다. 미안해요.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제 세 개의 머리를 다 모았기 때문에 여기 이 집 챕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머리에 꽂아주시고요. 문이 열리네요. 이제 여러분들 우린 뭘 해야 되냐? 이쪽 집에서 템 먹을게. 동전. 그래, 동전 먹지 말자. 갑시다. 이러면 이제 전화 받고 전화 받아줘야 돼요. 내가 좀. So what is it you need me to do? Is it gonna help me get out of here? Yes. Now listen carefully, Ethan. My family and I. 야, 아직 어려움은 안 해봤습니다. 맞아 알고 있어. 넌 오염돼서 넌 더러워. 우리 아빠도 더러워. 다 지금 더러운 사람들이죠. 혈청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엄마 패러 가면 됩니다. 예. 여태껏 아빠는 또 아빠를 패진 않았지만 엄마도 패진 않죠. 아 엄마 패든구나. 그렇구나. 갑시다. 알았어. So if we get this thing, I can help me and we can get out of here. Right. And so can I. 레제리님 어서요. The old house is near the water. You can't miss it. Alright. I just hope you can handle my mother. 걱정 마, 너희 엄마 내가 감당할게. Be careful. They'll be looking for you. 가자. 오른쪽으로. 문 열어주시고 이 인형들이 있는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 옆으로 먼저 가주시고요. 이 벌레들 무시해주시고 가셔가지고 일로 먼저 부셔서 들어가주세요.
왜 일로 먼저 들어가냐? 요쪽에 여러분들 바로 동상이 있습니다. 조각사. 우리 미아 보이지만 미아 무시하고 나갈게요. 아, 나 저걸 왜 먹었니? 버려. 이런 쓰레기통.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꺼지라고 하죠, 저한테? 아유, 더러운 거미. 앉아. 여기서 오른쪽 길로. 다시 오른쪽으로 찍지. 이걸 하는 동안은 적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아, 이거 마우스 돌리기 힘들어. 절로 돌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마우스가 안 돌아가요.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어우, 마우스 힘들어. 어우, 됐다. 성현님, 민주님 어서와요. 이런 이제 문이 열리죠? 저 사이로 우리 지네가 많은 이 틈 사이로 지나가신 됩니다. 어우, 벌레 극혐. 퍽퍽퍽퍽퍽. 아, 주인공도 벌레를 싫어하나봐요. 나랑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서 오른쪽 밑에서 지하에서 칼을 들어주세요. 정신 작을 때는 먹지 마시고 밸브만 가지신 다음에 뒤로 갑시다. 안녕 벌레야. 이거 혜연님 어서와요. 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밸브를 꽂아주시면은 우리 사이의 다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러면 이제 가까워지죠 서로. 그러면 반대편 가신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제 어디냐. 짝건 또 들어주세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가시면은 우리 어머님이 이 앞에 계실 건데 우리 어머님 빨리 무시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무시됐어요. 아, 제발. 제발 까불지 마! 비켜! 비켜, 이 벌레들아! 다 죽여버리겠어.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 방 열쇠 얻었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가주세요. 권총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까마귀 방 달려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밀어버리죠? 야, 넌 죽었어 임마. 덤벼! 오진님, 재영님 어서와요. 네, 어머님 얼굴을 총으로 이 머리 한 방처럼 어머님 빨리 사라지세요. 어머님 이 자식
You hear me? Beyond the pale! 됐어요. 내려오세요, 빨리. 좋아하셨습니다. 가져요. 지금 가질 생각 없습니다. 네, 화염방사기를 만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시간 아까워요. 탄창 얻게. 탄창도 아낄게요. 열어주시면은 요게 그 뭐냐 아기가 있죠? 안녕 아기야. I think that's it. 전화 받아주시고. Well, did he find us? 아니 혈청은 못 찾았어. I just got done dealing with your mom and her. 어, 네 엄마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총으로 몇 발 쐈지.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any, but I did find out we need to make one. A D-series head and an arm. This can't be right. D-시리즈의 머리와 팔을 얻어야지만 혈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You do? I don't know about the arm though. Have you searched the whole house? 신승호님 어서 와요. Not yet. No, no, no. I still need to check the second floor here. All right. Check it out. Check it out. The trailer if you find it. 알았어. 트레일러. 아니요, 내일 봐요 하셔도 안 하죠.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예, 진짜로요. 여기는 뭐 템을 먹을게. 그 다음에 돌아갑시다 이제. 윤호님 어서 와요. 지혜님 어서 오세요.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팔척 귀신이 돼서 저를 맞아줍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따라서 이제 저 팔척 귀신. 팔척 귀신의 팬티를 저 더러운 팬티가 보이는데 저거를 때려야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의 그 팔척 귀신의 팬티를 후드려 총알로 해줘야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 주시고요. 이제 이쪽 가기 전에 어차피 이쪽 와야 되니까 이쪽 문 잠시 열어주시고 이 밑에 샷건 총알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염방사기를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어머님을 좀 이제 어머님이 춥다고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어떻게 어차피 따뜻하게 못 해줄 거 이제 하늘 날아가면 따뜻해질 거라는 저의 판단 하에 어머님을 좋은 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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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미도 없나? 비켜! 내가 패기로 다 연다. 자, 극고 극고 또 군자. 아! They're gonna settle this. 총알 한 벌 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어머님 또 성대하게 또 대접해줘야지. 템 좀 먹고. 셰컴 I'm coming. 이 배때기를 팬티를 좀 피해 주시고 다시 아 미쳤어 미쳤어 미친 게 분명해. 좀 따봐요 어머님.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그렇고 다 싫어해 그거.
보라에도 안 봅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엠 커밍. 또 도망가셨네. 빨리 오세요, 어머님. 빨리 팬티를. 가요. 죽였군요. 일로나 참깨. Fucking stay dead, okay? 좋았습니다. 엄마 죽였고요. 뭐야, 왜 안 열려? 나 엄마 랜턴 안 먹었어요? 아, 랜턴을 안 먹었구나. 서유진님 어서 와요. 가자. 이제 랜턴을 먹었으니까 아까 랜턴으로 문을 여는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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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치료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예, 그 애도 만나야 합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그 애도. 예, 노세이브죠? 노세이브 노다이. 복댕어 좋아. 이제 랜턴으로 여기를 꽂아주시면은 문이 열리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열어주시고 왼쪽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불이 꺼집니다. 절로 꺼져! 이러죠. 무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위치 보면 여기 이 팔은 이제 여러분들 제 겁니다. 이야! 차! 안녕, 친구.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이머리 한 방, 두 방. 잘 가요. 얘 말고는 다 무시해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천마 첫 번째 말고는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팔을 얻었죠? 전화를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은. 대신 전화를 안 받는 대신 트레일러로 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 멀고도 험한 길이구만.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트레일러로 가면요 여러분들 오른쪽문 열어주시고 이 냉장고 보시면 머리 있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요. 이 전화 한번 해주시고 템 좀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제 전가 열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까마귀 열쇠는 필요해요. 이제 해부실로 또 가주셔야 합니다. 이제 미리 열어놨던 곳으로 빠르게 가신 다음에 왼쪽 다시 오른쪽 이제 저 밑으로 또 해부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뱀 열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뱀 열쇠가 있는 곳으로 트위치 칩입니다. 오른쪽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리가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앞 밑에서 아유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다. 무시하시고 갑시다. 여기서 이제 으아 뱀 열쇠가 여기 있어요. 저 할머니는 이제 엔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안 프렌. 아, 이 뱀 열쇠. 아유, 아유. 아, 에임이 안다, 에임이 안다, 에임이 안다. 밀어서 가야지 그냥. 그래서 왼쪽 제가요 내 아까운 총알 뭐야 다시 왼쪽 헤드샷 맞추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것도 근접에서요. 이쪽으로 쭉 가주시고요. 나머지 다 무시해주시고요. 야, 우리가 어딜 가야 되냐면요. 2층에 뱀방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집에. 그 2층에 뱀방을 가주셔야 되는데 물로 다니는 게 빨라요. 앞에 괴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괴물 뭐라고요? 무시해서 가주세요. 내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뭐야 뭐야 아이 귀찮게 안 해 진짜 이거니? 일로 들어가면 애들이 사라진다? 신기하지? 여기에 가방 있으니 가방 꼭 드셔주시고요. 템이 더 있나? 없군요. 갑시다. 이거는 10시 15분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바로 빨간색 키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로 가면 이제 빨간색 카드 키와 따 오 마이 갓 다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제가 왔던 곳으로 여기서도 애들이 나오는데 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다시 오른쪽 전갈로 이제 할머니가 있는 무시해주시고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봐주셔서 이거 눌러주시고요. 산탄 좀 먹어주시고요. 다들 올라가주시고요. 네,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일 테이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걸 왜 먹은 거야 내가. 아우 템창 낭비. 됐어요. 이거 맞추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파랑색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갈 수 있는 파티 초대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아들한테 갈 수 있고요. 이제 그 아들을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들. 내려가서 왼쪽 전화는 집도로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난 니들이 싫어. 일로와. 뒤지고 가야겠다 싫지만. 아유 이 자식들이. 하지만 날 끌어치기는 한 마리 남았죠? 아유 아까운 템들. 이제 생일 파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물약은 이제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평범한 치료약입니다. 네, PC로 하는 중이죠. 네, 전화는 조예요. 안녕 아들. 아 지금 생각보다 너무 느린데? 아 어떡하지? 지금 진짜로 생각보다 이제 BJ 루카스의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저걸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팔이 있기 때문에 저 머리까지 얻어야지만 혈청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생각보다 지금 한 15분 정도가 느려요. 10분 정도가. 와 어떻게 10분이나 더 느리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얘가 말이 길어. 아, 얘 말만 좀 안 길었었어도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었건만. 연습까지요?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 공략을 했었죠. 늦은 원인은 뭐 템 같은 거 이렇게 늦게 하고 그런 것들 부분에서. 빨리 이 부분 빨리 후딱 깨고 넘어가서 두 시간 만에 엔딩 보자고. 가자. Fuck. Fuck. 예,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가 함정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이거는 뭐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서 가고 밤밤 밤밤.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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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 처리했죠? 이거는 함정이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저건 함정이에요. 요게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가서 하나 터뜨려주세요. 앉아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뒤로 가서 열어주세요. 아무 누리 정말 좋아하지. 0814? 061 말하겠죠. 이게 안 됩니다, 라이프로는.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걸 뭘 눌러도 저게 함정이 발동되기 때문에 뒤로 빼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예, 일로 갑시다. 템이 저렇게 권총 총알은 더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밑에 조심해주세요. 이거 함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안녕 친구. 반가웠어. 안녕 친구. 반가웠어. 사요나라! 인연이 아닌가 봐 우리는. 그 다음에 원래 비번이 바뀝니다, 항상. 예, 항상 바뀌기 때문에. 보아너 베타가 뭐죠? 신청은 안 했습니다. 좋았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지금 총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는 권총으로 돼지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돼지님 나와주세요. 한번 바로 토로 하겠다. 한번 더 와요. 도 한번 더 와요. 이 토까지 끝내주시면 들어가서 한방 두바 최대한 최고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도망갑시다. 머리만 집중해서 노려주시고 갑시다. 좋아! 올라갑니다. 이쪽 뒤가 열리죠? 여기에서 이제 그래 여러분들, 제가 패드면 에임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원래 에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랬던 거 1146 바로 패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1146 좋았어! 이제 일로 가서 빠르게 템들을 딱 다 넣어주시고 해야지만 문이 열려요. 얘한테 가서 이 촛불을 받아주신 다음에 Have a nice day. 뒤로 가서 바로 오른쪽에서 샤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대화할 겁니다. 말 걸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Let's play game. Kiss my ass. Ethan, language. There are children in the building. Somewhere. I think. I'm not sure. 켜질 때까지. 됐다. Fire! 불 대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위로 올라와 주셔서 밧줄 태워주고요. 문 열어주신 다음에 네, 화망 없이 엄마 잡은 거죠. L O S E R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가신 다음에 밸브 꽂아주시고요. 돌려주세요. 제가 이제 샤워를 그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고요. 저 루저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는 비디오에서 알 수 있어요. 저게 루저라는 걸요. 예, 비디오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디오를 한번 봤기 때문에 비디오를 또 볼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꽂아주시면은 저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오! 추가한다고! 여기서 이제 저의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돌려주세요. 선물이야. 똑똑 프린이 왔어요. 이건 처음에 다쳤던 손목입니다. 왼쪽 손목에. 여기서 이제 저의 머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파이널리 탄탄총 찾아주시고요. 권총 찾아주시고요. 까마귀 열쇠, G시리즈, 권총 타냐, 그 다음에 크랭크, 그 다음 구급약, 그 다음에 칼 정도 찾아주신 다음에 뱀 열쇠 필요했나? 이대로 뭐 갑시다. 돌리고 돌리고! 아들은 이제 안 나오냐고요? 예, 이제 안 나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I'm coming. 아, 아들은 이제 안 나와요. 아쉬운 부분이죠. I'm coming. 철인이, 김어진님 어서와요. 여기 오두막집부터 가주셔야 돼요. 재미 많습니다. 뭐야, 권총 탄약을 이렇게 주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장난하나 나랑 지금. 67발이야 권총 탄약? 야 필요 없어 이제 그만 줘. 아니 샷건 탄약이 나와야지. 미쳤나봐요. 엄청 많이 주는데? 바이 바이. 이제 앞에 나와주세요! 바이. 녹아라! 녹아라! 녹죠? 신기하죠? 허브가 없었네? 아니 권총창가 71발은 좀 너무하지 않냐?
갑시다. 야. Zoe? Zoe. Not now. 안 돼. 시간이 없어. Do you have both ingredients? 둘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혈이 재료를 주면은 조가 혈청을 만들어 줘요. 아, 부여를 제가 돈이 없어서 부여를 제 슬픈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아유, 부여를 비싼 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언젠가 사겠지 돈 모이면. 보트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녕 미아야. 괜찮니? 아, 우리 아버님 또 This is getting old, Jack. 후드를 패줘야지. 아야, 아야. 올라오세요 아버님. 아야야. 저거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이제 어디 남았을까 누날. 우리 아버님 저쪽에 하나 남았군요. 아 사다리. 아, 저 아버님이 진짜 골칫덩어리네 진짜. 사람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이 밑에도 하나 있네. 꼬리 부분. 빨리 보여주세요! 아버님의 꼬리가 궁금합니다. 같이 놀아줘.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지, 슬슬. 어디냐, 여기. 나이스. 제가요, 아버지. 아직 살아있어? 어디냐? 누군 거지? 발악하지 마요, 아버님.
막았는데 데미지 못해. 잘가요. 빨리 빨리 나와줘. 줘. 가자. Ethan, this way. 하지만 한 번 더 막죠. 혈청을 놓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이 머리에 한 방. 아버님이 죽죠. 제 코 앞에서. Are you all right? Are you all right? Yeah. Yeah. Come on. He's waiting for us. Yeah. Mm-hmm. Mm-hmm. 아니아님 어서 와요. 미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 선택했으니까. I had to use one of them. There's only one left. 빨리 두 시간 안에 깨야 돼. There's only one left. 걱정 마, 니를 맞출 거니까. 뭘 안 돼? What are we gonna do now? 난 조를 구해봤는데 어차피 쟤는 구해봤자 죽어. 역시 내 안에 너야. I love you. It's fine. It was foolish thinking. 맞아, 네가 어리석었어. Zoe, go. Both of you just go. 알았어, 잘 있어. Come with us. 행복해야 돼. I'm sure there's someone who can help. This is not home. Apparently I'm. 아, 계속 결말까지 못 봤어요? 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이오하자드는 이제 당분간 안 할 겁니다. I'll send help. 네, 금요일은 그 디멘트, 디멘트. 어쨌든 그거 대만 공포 게임 하고. 토요일은 언틀던 전원 생존 공략하고 일요일은 뭐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놓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죽을 겁니다. 안 놓으면. 아예 제가 예 미안합니다. 10월. 가자. 이제 마지막 챕터죠. 내가 마지막 챕터를 어마무시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챕터만 한 50분 걸렸거든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마지막 챕터만. 제가 마지막 챕터를 한번 30분만에 깨보겠습니다. 일요일 스카이림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미아. 미아. I know you've been through a lot. We need to talk. You had something to do. 반으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어제 걸렸던 만큼. 이게 후반 부분에서 빨리 깨려면 기간 단축을 먹으면 안 돼. I honestly don't remember. 이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7도 맞고요. 레지던트 이블 7도 맞습니다. 예, 편한 대로 부르세요. 엔딩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왔고요. 조 엔딩은 제 영상에 있고요. 미아 엔딩도 있습니다. 허리요? 제가 또 허리 하나 튼튼하죠. SCP는 할 겁니다. 네, 또 보여드릴게요. 나 SCP 엔딩 볼 자신은 없어요. 네, 미아 택했습니다. 전장님. 여기서 이제. You're okay. 뭐긴 뭐야? 보스지. What the fuck?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게 뭐 바이오하자드였나 레지던트 이블이었나 둘 중 하나가 저작권에 뭐 걸린다고 들어가지고.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언틀던 5시간 만에 깰 겁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언틀던 전원 생존 공략을 최초로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람이죠. 내 얼굴. My face. 최종 보스냐고요? 예, 이제 최종 보스 단입니다. 조금 걸려요. 가려면. 드디어 이제 미아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총이 하나 없어요. 이제 총이 없기 때문에. 저 앞에 이제 에단 있죠? 총은 죽어가! 이 더러운 놈들아! 하지만 저희한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총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안녕 에단! 잘 가고 즐거웠고 사요나라! 짜파게티 요리사가 돼버리죠.
스타주 밸리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안 질리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더 빠르게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재미로 하는데, 아울라스트 같이 이제 더 이상 단축할 게 없는 게임들은 재미가 없어요. 몬스터럼 같이. 노래 또 제가 또 풀인 아니겠습니까? 아, 바이오하자드라는 음악 밴드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외국 락 그룹에 걸려가지고, 레지던트 이블로 바꿨대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고 스트레이트. 무조건 앞으로 갑시다. 왼쪽. VR에 한 70-8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님 어서 오시고요. What was that? 방금 뭐였지? 올라가서 왼쪽. 아웃라스트 2 당연히 공략해야죠. 저는 신작 나오면 당연히 할 건데 포탈이 있을진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포탈 없을 것 같아요. 아웃라스트 2는요.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포탈은 제전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포탈 발견은요 한국인 분들보다 외국인 분들이 잘합니다. 일단 이거 문 한번 클릭하면 각오해서.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그 여자가 이블린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비. 그 VR 만원 이하 막 그런 거는요 게임용 VR이 아니고요 정말 싸구려 VR입니다. 방송에서 쓸 수 없는 VR이고요. 네, 릴피어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내려가서 왼쪽으로. 재영님, 유재현님 어서 와요. 트위치는 절대 버퍼링 안 걸리냐고요? 트위치가 유튜브 분들이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이 트위치 가면 또 버퍼링 안 걸리신다고, 트위치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이 유튜브 오시면 또 버퍼링 안 걸리신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왼쪽. 이제 여기는 총이 없는데 또 괴물들이 나옵니다. 되게 너무하지 않냐? 총은 안 주는데 괴물들이 나온다. 진짜 너무하죠. 근데 우린 깨야 돼. 왜냐?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용원님, 유지원님 어서요. 저게 이블린이고요. 이렇게 변해요. 12시간 방송은 토요일에 합니다. 기억 못해. 꺼져. 너무 구렸다. 아웃라스트 그래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래픽이 더 좋죠. 당연히 영래님. 예. 아웃라스트보다는 이게 그래픽이 훨씬 더 상위입니다. 예. 아울라스는 아무리 명작이어도 일단 2013년도 작이기 때문에 2014년도인가? 그래도 지금 이 뭐냐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들어온 이 바이오하자드 7의 그래픽을 이길 수는 없죠. 작가가 피어여서 그런지 피어 귀신이 약간 없지 않아 겹친다. 다시 왼쪽. 미안, 너와 나는 가족은 좀 불가능하다. 저는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 제일 스릴이 넘쳤던 것 같아요. 긴장감이 제일 넘치고 공포스러웠다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퓨즈가 없잖아요. 이 퓨즈는 어디서 먹을 수 있냐? 바로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주세요 짜파게티 아저씨. 무시하시고 바이. 썸네일은 꽃장이가 그려줬습니다. 이제 3층 가자. 아, 채팅이요? 저도 채팅 읽어드리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채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못 읽을 때 사람들이 욕하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채팅창을 잘 읽었나 막 괴로움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아, 이거 비디오 보러 할 거지? 알고 있어. 내가 볼게 알아서.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바육은 솔직히 아니 이제 이 게임 우려먹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해피엔딩 공략, 배드엔딩 공략 하나씩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마지막이죠 이 게임이. 기억력은 그러게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또 좋은 편은 아니다. 뭔가 3D 게임들은 기억을 하겠는데 축구르 게임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기억을 잘하는 장르가 있고 못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10만 명 되면 당연히 이벤트 해야죠.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줘야지. 같은 연구원입니다 이 남자는. 재영님 어서 와요. 알았어. 사라져 엑스트라. 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엘리베이터를 지금 타질 못해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나머지 구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나가고 오른쪽 왼쪽 이 문 열어주시고 저 밑에 들어가시면 짜파게티가 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랑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붙여부르라고요? 생각해볼게요. 네. 다음에 꼭 VR로 해주세요. 내가 VR을 살 돈이 모인다면요. 근데 내가 VR을 살 것 같기도 해. 왜냐면 화이트데이 VR이 나온다 해서 3월달에 그런 명작은 꼭 해봐야지. 네, 화이트데이가 VR 말고도 그냥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안녕 친구. 튀어! 정원님 어서 와요. 이제 엘리베이터로 오시면 됩니다. 예, 화이트데이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또 새롭게 리메이크돼서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성질 급한 한국인. 안녕 친구. 성수님 어서와요. 뛰는 거랑 걷는 게 똑같다고요? 이게 걷는 거고요 이게 뛰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안녕 친구 바이. 그 레이지 오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남태님 어서와요. 바이.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오른쪽. 요 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왼쪽 요쪽에서 으아차 부식 용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갑시다. 화 안 났어. 일로 와. 엄마가 화나 안 났는데 이 머리에 총알에 하나 받고 싶구나. 네. 아 진짜요? 네, 소연이 잘 자요. 공격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딱 공격을 안 맞는 범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니까 괴물이 딱 나올 때 있잖아요. 괴물이 딱 나올 때는요. 애가 잠시 멍 때려요. 그 틈에 지나가는 거죠. 그 틈에 이제 컴퓨터 직접 조립한 거 처음에는 직접 조립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 바꿀 때는 조립을 같이 했죠. 얘는 이제 죽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틈이 났기 때문에 틈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왼쪽. 저 때는 그냥 못 지나가요. 두 명이 이제 꽉 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다가 어마무시하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폭탄 먹어주시고
지나갑시다. 깔끔하죠? 이 게임 이름이 바이오하자드 7입니다. 이제 그 뭐냐, 잘가요 사요나라. 네, 딘텐션 그거 하려고요. 야차 잠시만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좋아요. 가자! 4층으로! 왼쪽. 야, 이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스코이님 어서 와요. 아, 제가 공포를 안 타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이 그게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긴 생겨요. 어. 아니면 아웃라스트랑 아니 빠른 괴물도 있습니다. 빠른 괴물도 있는데 이게 또 아웃라스트랑 또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 게 결과적으로 저도 느리고 괴물도 느리고요. 이 게임은 아웃라스트는 그 뭐냐, 저도 빠르고 괴물도 빠른데 제가 좀 더 빠르죠. 바이오도 똑같아. 둘 다 노린데 내가 좀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스트나 이 게임이나 그런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 내가 적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이죠. 왼쪽 손목의 숫자는 그 EB가 가까이 있냐 없냐의 숫자입니다. 그러게요. 바하팔은 원작의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번 스토리는 약간 외전 격이잖아. 근데 Evie, no, Evie, Evie. Alan, listen. I didn't mean to call you that. She's extra. 저는 신사 살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 네가 죽어야 스토리 진행돼. Stop! Stop right now! Don't touch me! Don't. 일어나. 디엘씨는 크리스가 나오지 않을까? 크리스가 구하러 왔잖아. 그니까 그 구하러 오는 과정을 찍지 않을까? 아, 그러면 뭐 또 디엘씨도 플레이 해봐야죠. 디엘씨 언제 나온다 했었죠? 일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달랐어가지고 난 처음에 크리스 아닌 줄 알았어. 가자. 여기 열어주시고. 저 노트북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비. 사라져. We'll be together forever. 영원히 함께야. 가자! 좋았어. I can fly. 이렇게 하늘을 날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갔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현실로 가져가겠습니다. 안 돼. 저는 이렇게 그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건 과거고요. 가자. 그렇죠. 미아는 자기가 그 이비가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봐줍니다. 기억나. 그만 말 걸어. 바빠. 아니 없어. 야, 엄마를 물에 빠뜨려 놓고 무슨 너? 넌 아주 내 딸이었으면 아주 그냥 엉덩이를 후드려 맞았어야 됐어 그냥. 들어와. 맞짱 써. 빰밤 빰밤 빰밤. 4층으로 갑시다. 아, 저 방음 부스예요, 여기. 아, 소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음 부스를 사놨죠. 제가 수작가님 어서 와요. 루에님 어서 오세요. 4층 올라가서 스패너부터 먹고 2층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엔딩 왔네요. 예, 거의 끝났네요. 내려가신 다음에 직진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유탄 없어도 깨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못 돌리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먹어주시고 다시 들어갑시다. 갑자기 또 버퍼 걸려요? 아 이러면 녹화 또 개똥처럼 됐는데. 하지만 나 지금 멈출 수 없다. 다인님 어서오세요. 돌아왔죠? 다행이다.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떠났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딜 가야 되냐? 2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모으면 되냐? 우리는 칼 하나면 돼요. 우리는 총 따위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먹어주세요. 그럼 이러면 그림을 안 풀어도 된다? 딱 부식, 이거 뭐냐? 이 부식칸은, 이 액체는, 딱 한 곳만 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그 뭐냐, 그림 퀴즈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DLC도 사야겠죠? 그리고 이제 3층. 아, 이제 3층에서 이제 그 케이블을 먹어야 돼요. 뒤치기. 제가요. 유승용 기버집! 방은 보세요. 제 건 좀 싸서. 좀 싸고 좁아서 300만원. 다른 분들 건 막 500만원, 400만원, 900만원, 800만원, 막 1000만원 이런. 저는 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만원 들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샀었죠. 푸르린? 아이 고맙습니다. SJ님 5천원 기부 감사합니다.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케이블 카드 먹은 다음에 이 돼지 새끼 무시해서 가시면 됩니다. 쟤를 죽이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 총 낭비, 모든 게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 돼지 무시해 주시고 갑시다. 이제 우리가 의무실 케이블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퓨즈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퓨즈는 어디서 먹냐? 바로 1층에 가시면 제가 처음에 꽂아놨던 퓨즈가 박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네 맞아요. 아울라스 타임 어택했던 사람. 네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왜 안 내려와요? 좋았어요. 방음 부스 비싸죠. 거의 방이 하나 돈 생기는 건데. 퓨즈 먹고 치워. 제가요.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케이블 타이 꽂아주시고 퓨즈 꽂아주시면은 우리 엘리베이터가 작동합니다. 그럼 이제 지하 2층에 에단이 있어요. 저희 남자친구 남편이 있기 때문에 구하러 가야지. 사랑의 힘으로 또 버퍼 걸려? He's waiting. He's waiting. 여러분 트위치는 괜찮나요? 트위치는 괜찮나? 피해주시고요. 맞았네요. 하! 뿌려주고 다시 갑시다. 아까 내가 열어놨던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에덴!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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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청인 유튜버 분들이 1000분, 그 다음에 트위치 분들이 2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예, 매일 밤 생방은 10시고요. 예. 여기 이제 아빠 조 나오는데 설명해주는 겁니다. 스토리들, 자기들이 조종당했다고. 이블린, 그게 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린 또래가 아니야. 우린 처음부터 미친놈이 아니었어. 나도 처음부터 탈모가 아니었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She infected us with her gift. 원래 착한 가족인데. That's what she calls it. I found her near busted out tank in the bayou. 트위치는 팔로우, 들어가서 팔로우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TV처럼.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두 시간 컷이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She just 잘하셔서 시간 간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네요. She forces her way into your mind. 다 끝나면 자야죠.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피곤해서. You can't fight back. 왜냐면 금토의 방송을 되게 오래 할 예정이기 때문에 you are connected 오늘은 좀 일찍 and you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편집도 해야 돼요. 스키장 간 것도 올려야 돼가지고. 점점 늘어가는 팔로우. 아, 감사합니다. 아, 서울에서 연예인 많이 보셨냐고요? 아니요, 저 밖을 잘 안 나가서. 아, 홍신님 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제범님. 구독을 누르면 풀리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안 되지. 홀수로 눌러주세요. 동현님 어서 와요. Alright, you find her, you stop her. 아, 나는 루카스를 죽이고 싶었는데 루카스 죽이는 장면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 이 게임이. 진짜. Please. 저는요, 조를 고르든 안 고르든 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헛된 짓이고요. 그리고 조를 고르게 되면은 아레나 은약이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샀어요. 조를 고르게 되면 여기서 아내와 싸우게 돼요. 아내가 이제 남편이 날 버렸어. 죽어! 그 여자랑 어땠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 때문에. 성현님, 성규님 어서 와요. 13분, 12분 남았는데 깰 수 있겠지? You're not my mom. Remember? 12분 만에 엔딩까지. 12분 만에 엔딩까지. 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될 거라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잘 말을 안 쓰셔가지고. 있긴 있겠지만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제 날 밀어주죠. 이렇게 있는 거면 얘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고마워. 종종님 아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미아야 즐거웠어. 알았어, 그 망하게 집에 죽여줄게. 날 믿어. 미아! 노! 오케이, you little bitch. What the fucker? Fucker. 이 밑으로 내려가서 길 따라서 쭉 갑시다. 많은 분이 계시네요. 네, 그렇대요. 아까 물어보신 분. 게임이 처음에는 완전 공포로 가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무섭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플레이할 때도 처음에는 우와 우와 막 이랬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아예 미아 죽지 않아요? 아 스폰가? 아, 난 모르는 일이야. 아, 감사합니다. 송기호님 어서요. 아이씨, 이 풀이다! 시청자분들에게 스포라면 어떡해! 제가 저 자신을 혼냈습니다. 봐주세요. 산탄총. 산탄총.
zero survivors. We did find evidence of a skirmish. Evelyn? Negative. However, we did find several encrypted messages from the baker's son, Lucas, to an unknown third party. You can probably guess who that was. That's just great. We've had reports using the abandoned mine south of the property. I'm gonna go have a look. Roger that. We'll meet you at those coordinates. If you encounter Evelyn, orders are shoot to kill. Repeat, shoot to kill. 아, 총, 총 좀 많이 없다. 괜찮아요. 난 날 믿거든요. 피해버리기. 아니요, 친구. 얘한테 한 대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맞네. 게이브. 제가 유탄 1번 안 먹었어요. 가자! 네, 오늘 화염방사기 안 썼습니다. 아예 아파. 굿바이 굿바이. 다 무시하세요. 예, 요게 애들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앞에 폭탄 먹어주시고요.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너에게 다키를! 왼쪽 하이, 빠이. 아, 특전 권총 데미지요. 이거 함정. 여러분들, 이제 곧 엔딩이네요. 햄이 뭐 먹을 거 없지? 가자. 사건 권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딨어? 나 그거 안 갖고 왔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없어? 진짜? 아, 있지? 아, 깜짝이야. 아, 나 착각, 순간 없는 줄 알았네. 아. 어이, 시급했어. 와. 몹시 곤란하다. 아, 나 못 봤어요 순간. 어. 없지. 더템. 까비라뇨. 시급했어요 진짜로. 여기지. 근데 지금 총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막타니 되겠지. 어. 난 날 믿는다. 루버님 어서오세요. 짜이. 여기 애들은 웬만하면 무시 때리면서 가는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팔이 때리는 부분에 반대편으로 돌아가시는게 최대한 마지막 물이 적고요. 어! 에임을 놓치다니. 총알 많아졌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죽이고. 좋았어, 완벽해.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폭탄으로 돼지의 쿨타임을 좀 주신 다음에 올라가시면 돼지한테 안 맞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맞죠? 좋았어, 가자. 야! 우리 할머니 의자가 보이죠? 에. He's gone. He's gone. 빨리. 빨리. 아, 시간 되게 애매한데. 가자, 가자, 가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된다. 이 과거죠. 제일 처음 장면. 비켜 사라져. 여기서 또 한 번 더. 왼쪽에서 깍꿍. 하, 잡지 마, 잡지 마. 빨리, 나 시간 없어. 아, 이거 두 시간 그 빨리. 비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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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넌 내 시간을 잡아먹을 먹은 값을 받게 될 것이야 나한테. 일로 가서 얘 돌아가야 돼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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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아줄 생각 없다. 처리가 싫어. 막 이러죠. 돌아가. 비켜. 막아. 어. 좋았어! 빨리 죽어! 야, 네 하는 꼬라지를 봐, 어? 당연히 싫어하지. 나였어도 니랑 친구 아니겠다. 사라져. 죽어라 이 더러운 할머니. 네, 노인 비하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 노인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비를 비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짜파게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잠시만, 나 죽겠는데 이거? 아, 아니구나. 아, 와, 긴장했다.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시간 안 되겠다. 아, 여기서 엔딩이었으면 딱 됐는데. 아,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네.
happen.안돼! 31분 30초만 더 있었더라면 아직 8발 남았다. 그거 있어! 알겠어. 안 사면 됩니다. 아, 2시간 1분 33초가 돼버렸네요. 지금 시청 인원이 1600분이 보고 계시네요. 유튜브 트위치 합쳐서 16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또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열심하다 생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 아깝다. 빨리, 빨리 도와줘, 크리스. 그 마지막 마지막에 플레이 시간 타임이 나와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게임에서 경찰이란 항상 다 끝나고 나오는 법. 특히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는 더욱더 그런 법. 닉네임님 어서 와요. 레벨레이션 2도, 바이오 하자드 레벨레이션 2도 다 끝나고 경찰들이 왔었죠. You made it.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Did I? Mia 있죠, 여기에? Mia를 선택하면 Mia를 구하게 되고요. Mia를 선택하지 않고 조를 선택하게 되면 비싼 아이폰을 던지면서 사요나라 미라. 아, Mia. 이러면서 배드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긴 밤이었어. Me and I weren't the only victims here. 미아, 내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니었지. So were the Bakers. 데이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 It was that thing. 이블린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엄브렐라라고 써있죠. 이제 이블린 죽었어. And these guys are here to clean up the mess. 하, 좋아요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Now she's back and wants to start over. Put all this behind us. 다음에 시도할 때는 하드 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반교라는 게임이랑 토요일은 또 언틸동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바이오 하자드 7이었습니다. 이게 기다려봐요. 영상 건너뛰고 2시간 1분 36초 걸렸네요. 뭐야, 나 3초 왜 빠져있지? 아, 어쨌든 플레이 시간 나와있죠? 2시간 1분 36초. 아, 노업글, 노데스, 노데스, 그리고 노세이브로 깼습니다. 아, 무기는 회전토, X선 안경까지 아이템에 추가가 되었네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